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. 올해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요. 1인당 200만 원이 지급되는 네모 이용권이 주어집니다. 이 이용권의 이름 뭘까요? 정답? 예. 자, 안드레아스. 혹시 생활지원 이용권? 응? 생활지원 이용권? 좋았어, 좋았어. 안드레아스. 아닙니다. 정답? 이게 말이죠. 예, 자, 김정서. 출산 이용권. 출산 이용권? 출산 이용권이 말이 안 돼요. 정답. 자, 김정수 씨 빨랐어. 자유 이용권. 자유 이용권? 아, 놀이동산인가요? 아니, 그러니까 편하게 쓸 수 있는 한 번도 달래, 한 번도 달래. 자유 이용권? 왜 어딘지 쓸 수 있는 거? 아닙니다. 아이가 딱 태어나면요. 가족과 이게 어떤 상황이 될까요? 정답! 정답! 자, 안드레아스가 빨랐어요. 소리 외친 건. 그 유전... 그 유전 아니. 확인 아, 유전자 확인? 저런 저분 사람과 전쟁을 많이 봐서 유전자 확인을 해. 아니 내가 내거 아닌데? 무슨 드라마를 어떻게 봤길래? 소리야. 언디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. 언디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. 노노노노노. 아니에요. 애는 축복 받아야죠. 자, 진짜 확인 이 김종서 씨 정답. 정답은요? 육아 비용 이용권? 육아 비용 아니에요. 자. 좀 느낌 있게 한번 느낌 있게 다가가 봐요. 좀 감성적인 대답. 가사를 쓰듯이 겨울에 처음 오는 눈을 우리는 첫눈이라고 합니다. 네네. 세 글자고요. 정답. 정답. 예, 자. 아, 안드레아스 또 빨랐어요. 첫사랑 이용권. 약간 그거. 첫사랑으로 이용권. 아니에요. 네? 아니에요. 네? 이런 느낌이에요. 정답. 자, 안드레아스. 짝사랑. 아니 왜 짝사랑을 해? 짝사랑 아니야. 정답. 자, 제가 그랬잖아요. 가족과 어떤 상황인지. 우리 가족이. 예. 정답. 첫 만남. 예. 정답. 첫 만남. 첫 만남.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해냈네요. 맞다. 이 만남이에요. 첫 만남. 아, 이름이 이쁘죠. 아, 이 뭉클하잖아요. 첫 만남이었거든요. 정부 24 복지로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할 수 있고요. 200만 원은 카드로 지급이 되는데요.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예,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. 예. 이 말이 너무 이쁘죠? 좋네요. 그렇죠. 예. 첫 만남 이거를 뭐 아까 뭐라고요? 친자 확인 이용권? 친자 확인? 요즘 드라마 뭐 보니 너?